고등학생 때는 어떤 학과가 적성에 잘 맞는지 모르잖아요.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전기공학과라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. 가장 큰 장점은 취업이 잘 된다는 점이에요. 취업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이 진짜 많이 도움이 돼요. 한전 같은 공기업을 목표로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에너지 공기업에 취업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한 것 같아요. 4학년에 프로젝트 랩이란 수업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 교수님과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는 수업이에요. 기업에서 요청하는 주제 프로젝트라 그런지 회사에 취직해서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과 팀 프로젝트의 원활한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. 4년 동안 산업체 현장연학을 많이 다녔는데요.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론만큼이나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. 현장연학 경험이 전공 이론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. 학교에서 취업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세요. 저도 학과 추천 전형으로 괜찮은 기업에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공 수업, 프로젝트 팀플, 동아리까지 학과에서의 모든 생활이 빠짐없이 취업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. 2학년에 전공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수식이 정말 많아서 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어요. 사실 저는 수학하고 물리 같은 과목을 잘한 편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교수님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적응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전공 과목이 이론과 실험 실습이 연결된 교과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전기회로 이론을 배우면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해 보면서 이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형식이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 저는 플랫폼 서비스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난관이 많았어요.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. 그런데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어떤 것도 다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무엇보다 이런 자신감이 목포대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.